저희가 오늘 이 선별장을 찾은 이유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는데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이 시설에서 재활용품이냐 아니냐, 재활용이 되냐 아니냐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러 온 것이고요. 그리고 배달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한국인이 연간 49회나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포장 쓰레기 그리고 일회용 식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.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확인한 바도 마찬가지로 일회용품 식기류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사실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문제의식으로 떠올랐던 건 무상 제공되는 게 문제다.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들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너무나 많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가책을 못 느끼고 이런 곳에서도 당장 처리해야 될 쓰레기로 여겨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분들이 이렇게 수거해서 여기다 부어주시고 저렇게 집게 크레인으로 재활용품들을 안에 넣어서 저렇게 컨베어 벨트에 넣고 저기 사람들이 서 계시죠? 내가 직접 쓰레기의 냄새를 잔뜩 맡고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 걸 보고 굳이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쓰레기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서 결국엔 제대로 처리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고요. 정말 재활용이 답이 아니고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게 중요하겠구나.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생각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. 문제의식을 시민들한테 좀 더 심어줘서 다 같이 바뀌는 게 제일 좋은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배달을 이용하거나 택배를 이용할 때 뭔가 친환경 가이드를 만든다거나 일회용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좀 더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촉구할 계획입니다. 플라스틱 사서 보세요.